워시크 반갑습니다.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그동안 제가 굉장히 라이트하고 뭐 아이돌 관련된 음악만 좀 위주로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죠? 힙합이긴 하지만 말이죠.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태국 래퍼 원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타이반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생일 하루 전날에 올라왔네요. 금요일에 올라왔고, 원밀의 뮤직비디오는 거의 제가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은 리액션 비디오를 자주 올리는 편인데, 이 뮤직비디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? 최근에 원밀이 의외로 하드한 벌스들을 들려주면서 원밀의 좀 또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. 근데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죠. 원밀의 리액션 비디오를 오랫동안 만들어 왔으니까. 원밀이 여러분들이 아는 뭐 칠한 바이브의 싱잉 랩도 잘하지만 생각보다 하드한 벌스를 굉장히 잘 쓰는 래퍼라서, 제가 좋아하는 태국 래퍼들의 느낌들이 칠 바이브도 있지만 또 의외로 하드한 모습들도 보여주는 래퍼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. 그러니까 뭐 원밀 뿐만 아니라 뭐 오지바비 같은 래퍼들도 그랬고, 원밀은 뭐 이제 독보적인 래퍼기 때문에 어떤 뭐 다른 대체할 만한 아티스트들이 많지 않습니다. 다만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오지바비가 원밀의 뒤를 잇는 다음 세대 래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이 곡은 오랜만에 원밀이 7바이브로 다시 돌아온 곡이에요. 제가 오랫동안 즐겨왔던 원밀의 그런 정서들이 잘 녹아있는.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원밀의 타이반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나 원밀이 맨 가방을 멀리서 봐도 알 수가 있어요. 저는 저 가방에 대한 사연이 있습니다. 저도 갖고 있거든요. 저게 바로 이제 루이비통 크리스토퍼 백팩이잖아요. 제가 저 가방을 너무 갖고 싶어서 사게 된 이유가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오래전 애틀랜타 레전드 트램 래퍼인 T.I.의 그 뮤직비디오 Watch No라고 있습니다. 거기서 T.I.가 폴로 PK 셔츠에 크리스토퍼 백팩을 메고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, 저는 그 가방이 너무 아른거려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, 원밀도 저 가방을 메고 나오네요. 진짜 휴양지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인 것 같아. 뮤직비디오 스타일도 원밀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무드로 뮤직비디오 찍는 거, 진짜 원밀은 제가 몇 년 전부터 봤지만 음악이 한결같습니다. 뭐 드립도 여전하고, 뭐 새로운 가방, 뭐 지금 보면 뭐 루이비통 백팩, 뭐 데님 티어스 바지 뭐 계속 입고 늘 하던 그대로 그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. 예. 음악적인 변화나 뭔가 태도의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래퍼들이 있지만, 원밀 같은 래퍼들은 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래퍼라서 더 좋은 것도 있어요. 맨날 곡 만들고 투어 돌고 그 생활의 반복이잖아요. 아, 좀 이 곡은 원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곡들 중에 가장 쉽게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. 비트의 무게도 참을 수 없이 가볍고, 원밀의 벌스도 되게 좀 뭐라 그럴까, 놀면서 작업한 것 같아, 그런 느낌이야. 아, 그냥 뭐 이게 원밀한 라이프 스타일이지. 에이. 요즘에 원밀 이렇게
영상이나 뭐 SNS 보면 픽스드는 이제 마치 한 팀인 것처럼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. 네, 원밀은 원밀이네요. 저는 뭐 원밀이 어떤 스타일의 곡을 만들어도 이제는 그 무엇이 됐든 약간 지지하는 그런 팬이 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원밀이라는 래퍼를 처음 받았을 때 느꼈던 충격과 그 이후 원밀이 계속 선보였던 음악들? 근데 그 속에서는 변하지 않는 태도들이 있잖아요. 저는 그거를 봤기 때문에 원밀은 언제나 자신의 몫을 다 하고 언제나 뭔가 태국 힙합이나 저같이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는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한 많은 영감을 주는 래퍼예요.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, 마치 한국의 도끼마냥 늘 한결같다니까요. 딱 음악에서 느껴져요. 변하지 않는 그 한결같음이 있어. 언제나 그 태도를 지켜갔으면 하는 래퍼들이 있잖아요. 저는 원밀이 그랬으면 하는데 원밀은 그래서 계속 원밀은 역시나 태도를 지켜가는 래퍼다. 그래서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. 사실 예전보다 원밀의 뮤직비디오들이 막 조회수 같은 거 보면 막 핫하지가 않아요. 저는 이게 업앤다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제 원밀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남은 것 같아 그런 느낌도 들지만 원밀은 언제나 뭔가 해외든 어디든 계속 하입을 받아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래퍼라는 거는 아직도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. 어떤 유튜브의 조회수나 이런 걸 떠나서. 그래서 제가 되게 응원을 많이 하는 래퍼라서 저는 다시 한번 원밀이 보다 큰 빅딜? 언젠가는?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 래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